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오늘 오전에 10시에 우리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포차망을 전수를 받았는데 오늘 그 자리에 참석 못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우리 박재근 회장님께서 우선 초창을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정병국, 기아는 평소 지역 주민의 통일 의지 결집에 앞장서 왔으며 평화 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함. 2014년 12월 20일 대통령 박근혜 대동. 이양은 일진장님, 김태임 위원장님, 이 세 분께서도 오늘 오전에 직접 전수 받고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데 오늘 음악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평통장무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 말씀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해가 4년째 음악회를 합니다만은 오늘 출연하는 출연 배우는 모두가 이국에서 오신 배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내일모레 신년이 되고 설날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이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할 때마다 잘하고 문학을 떠나서 잘합니다. 잘하긴 잘하는데 크게 박수를 좀 많이 쳐주시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은 뒤에 다 누가 뚫어보고 왔는데 힘내라고 크게 한번 박수 격려해 주시고 여기 나온 단장은 노래도 잘하고 월요일날 10시에 그 가요 무대입니까? 거기에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한 그런 가수입니다. 배우고 우리가 정말 땅덩어리는 솥바닥만 한데 남과 북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세계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이국에서는 뭐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총살을 시키고 그렇게 하니까 또 남쪽에서는 좀 잘하면 좋겠는데 서로 지우가 잘났다고 까불어 사고 아주 못돼 잡아냈어요. 예, 아주 정치인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야. 한마디로 이 나라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야당이 아주 건실하게 억세야 됩니다. 그래야 봐줄 거는 봐주고 밀고 나갈 거는 밀고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야당도 깨져가지고
그래야 두 쪼가리가 되니까 노무현이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 아, 뭘 보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낫지 노무현보다야. 에? 아, 그래요? 남한 사람이 많잖아, 남한전원들보다. 그렇죠? 예. 그런데 두 쪼가리가 나가지고 저질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철도 노조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방정을 뜨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주 지금 조계사 몇 명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랄 났어, 지랄 났어. 저리. 내 총살요! 내가 좀 넌지 아니라 총살식이에요, 총살로. 스님이 안 된 소리지만은 30년 전부터서 내가 이야기하기를 M16 총 한 자로 하고 실탄 10만 발만 달라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못된 놈들 하나씩 빡빡빡 내가 처리하겠다 그랬어. 지옥 가는 거는 내가 알아서 가는 게 뭐. 예. 그런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스님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양기 우리가 호흡을 하고 공기 마시고 밥을 먹고 살려고 하면은 그래도 55%는 돼야 되거든. 55%.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도저히 곤란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계시고 시의원들도 계시고 우리 그 몇 년 전에 그 서대문구청 부구청장을 졸업한 이해동 선생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이해동 한번 일어나봐요. 네. 한번 박수를 쳐보셔봐요. 네. 저는 이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는 아주 그 민주평통에 협조적이고 사무실에도 자주 들리고 자기 방에도 오라고 그러는데 저분 나오고 나서는 서대문구청 부구청장이 누군지 내 얼굴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월급만 받아먹고. 그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스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없어. 예. 그런데 우리 서대문 문화는 우리 문화원장님이 다 알아서 하는데 바쁜 시간에 또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한번 격려해 주세요. 스님이 너무 잔소리하면 안 되겠고 오늘 표창받은 우리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에서 제일 살기 좋은 그런 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여기에서 또 의정을 살피는 구의원이나 시의원 여러분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참고로 우리 클리니 회장님이 이제 그 종교인 스님이시잖아요. 지금 이런 종교를 탑파해서 이제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많은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그 모란 본장 종교장 옥년장 훈장을 다 점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음악이기 때문에